다음에 또 야채 기릭 만들기 도전. 이미 잘라놨는데 앞면 여기 이제 뒷면은 이럴걸. 그리고 이 장식까지 떼서 붙여갖고 만들어볼게요. 조금씩 붙여서 앞뒷면 완성했죠? 코팅은 한 번만 할게요. 귀찮으니까. 두 번 하면 좋긴 한데 방수되니까. 얘도 아니 난 앞면 하나 뒷면 하나 한 번 코팅이면 맞네요. 위에 조금씩 했고 송곳으로 뜨면 되는데 그때 물 속에 가져갈 거 아니니까 예쁜 테이크 하나 완성됐어요. 좀 허접하죠? 직접 만든 거라. 그래도 나름 귀엽습니다. 구멍 뚫어서 만들고 제가 이것도 상자 하나 다 일일이 꾸민 거거든요. 짜투리 모아가지고 스티커랑 테이핑 다 하고. 그래서 이제 작은 박스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눈물인데 똑같이 꾸며볼 거예요. 위에 제가 수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. 더러워. 치워야지. 자, 똑같이 꾸며봅시다. 테두리 좀 잘라줄게요. 세이브 남은 거. 엄마 전에 이거 샀잖아요. 물빵빵 인형. 방에서. 아, 옛날 방에서 갖고 왔어. 물빵빵 시리즈 생각보다 꽤 많네요. 그쵸? 제 집에. 방에도 그렇고. 선물로 받은 거 상자에서 꺼냈어요. 그리고, 보시면. 정신산만하긴 한데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.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접착제를 안 쓰고 테이핑만으로 고관함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여기에는 보시면 상자들이 있을 거예요. 충전기랑 향수. 충전기는 저 레트로 밑에 있는 저거 턴테이블 같은 거 이용 가능한 거 그리고 이거 충전기고요. 보시면 다 테이핑했죠? 안에 최근에 산 틴케이스, 미츠 과자, 라이오 러피치, 얼마 전에 샀던 피규어, 헬로키티. 지금 이제 배치물 하나 샀었죠?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서 샀던 개구리랑 이거 남은 거 남뒀던 거. 이거 피규어 상자랑 다이소 인형, 미츠 과자, 옛날에 샀던, 얘네 샀던 그 부셔갖고서 하는 랜덤. 피규어 장난감? 그거랑 다이소 그 배치물을 뿌었던 거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미츠랑 신우 작가님 캐릭터들 또 이것도 배치물을 뿌었던 피규어 아까 그 크러쉬 뿌시는 거 장난감 그 다음에 미츠 보시면 고데기 샀을 때 아니 고데기 모아나 샀을 때 강아지 캐릭터 미츠 스티커 장식에 같이 붙어있던 편지랑 먹을 건 뭐야? 루피지 피규어에 붙어있던 거? 이건 기억도 안 나. 루스타크인가? 이거는 뭐 오빠 방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? 케이크 장식 잘랐던 잘라놓은 건데 그건 이제 뭐 편지지? 아 스티커 표지지에 있던 것 같아. 이건 피규어 장식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편지지에 붙여가지고 완성을 했어요. 테이핑했어요. 짜잔 귀엽죠?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너무 귀엽다. 부분 좀 징그러워요. 내 스타일 아니고 뭔가 다이나 근데 좀 병신산만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못생겼다 생각해서 보릴라 했는데 막상 꾸며보니까 제일 예쁜 거 있죠? 네, 할 뻔했어 버렸어요. 뭔가 여름 스타일이 잘 어울려. 뒤에는 커피숍에서 봤던 그 손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. 손 차갑게 하지 말고 종이 씌워주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컵홀더? 어. 그거 잘라서 붙인 거야, 뒤에는. 근데 되게 잘 어울리죠, 여름 느낌이라? 아, 일부러 잘 어울리는 것끼리 모아놨어요. 이번에 스티커 붙였던 거. 아무튼 귀여워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기 마치겠습니다. 꽤 힘들었다. 바닥에 떨어졌길래 여기다 옮겨놨어요, 직접 만든 거. 사이에 껴있는데 고정이 안 돼가지고.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